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밑에 가입 버튼 누르시거나 채널 메인에도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불개미파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협동심으로 시장을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종목 영상이네요. 하이브 영상인데 저희 보유 종목이죠. 두 번째 물량이 많은 포트폴리오고 얼마 전 전고점에서 많은 물량을 좀 매도해서 익절을 한 뒤에 남은 물량으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을 거라는 저만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고점 근처에서 주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브는 왜냐면 그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실시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이렇게 찍어 드리려고 해요. 차트 분석할 때 사실은 제가 스크린샷이나 이런 거 펜으로 이렇게 직접 그려가면서 멤버십 분들에게는 비공개 게시물로밖에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 최초 진입했던 구간이 이쯤이란 말이지.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하이브를 제가 그 다음 스윙 투자로 시작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7연속 8연속 양봉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 상장했던 그 금액대 위로 돌파하는 시점이었고 이 정도면 꽤 많이 먹었는데 매집량도 많았었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러다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블락딜을 맞아버립니다. 블락딜 예고가 있었고 블락딜을 한다는 거는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건 맞지만 어떤 대형 매수 주체가 들어온다는 건 그들이 뭔가 하이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고 위버스에 입점하는 아티스트들이 막 늘고 있었고 BTS의 버터가 거의 뭐 세상을 휩쓸고 있으면서 이타가 홀딩스를 인수하고 이래버리길래 야 이거는 내가 한 바퀴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그 시즌이 옵니다. 뭐냐면 백일기도가 옵니다. 백일기도 아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매일 하이브를 한 주씩 사면서 물량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아마 제 한국장 포트에서는 가장 큰 물량이었고 이때 보시면은 거의 이제 추세 하락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털리셨을 건데 제가 믿었던 거 뭐냐면 블락딜 시점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손해를 보고 나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 번에 더 시세를 줄 것이 확실하고 한 번 쏘아올릴 때 그 에너지는 추가 매수할 기회조차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시점이 왔죠.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죠. 그죠? 정말 이때를 생각해보시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난 3분기니까 이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고 이때 아마 불개미파 회원님들도 많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를 뭐 5%, 10%, 뭐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매도를 했죠. 왜냐면 추세를 한번 준다는 거는 많이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고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냐 추세적으로 시세를 줄 때 이 정도 시세를 준다는 거는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다. 일부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분할 매도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조정이 저도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외국인의 물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기관 물량 좀 있었고 연말 다가오니까 기관의 출회 물량은 당연히 있는 거고 개인들이 정말 많이 던졌죠. 개인들이 많이 던졌는데 지금 왜 중요한 시점이냐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에 정확히 와 있어요. 여기에 정확히 와 있고
이 평당가 위로 지금 전체 풀린 주식 물량의 한 10% 정도가 위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술적 분석으로는 1차 지지선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쌍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와주면 너무나 뻔한 그림으로 이제 괜찮은 차트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진입을 하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물타기 하기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사실은 물타기라는 게 저는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횡보 매집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의 물타기는 저는 좋은 평단가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물타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100일 기도 드렸던 저 긴 시즌처럼 매집하는 거거든요. 이 100일 기도 했던 이 구간을 보시면 약간 넷마블 같은 차트가 되지 않나요? 이 기간 동안 재밌었을까요? 정말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블락딜 물량의 매물대는 믿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 왔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건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법의 차트가 있어요. 뭐냐, 제가 가끔씩 이거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남은 물량이 제가 하이브가 적지 않아요. 많이 매도를 했었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종목이에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마법의 차트죠. 하이브 월봉. 와, 이거는 그리려고 해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너무 이쁘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이쁘게 그리는데 꼬시는 건가 이럴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너무나 평온한, 정말 평온한 호수 같은 차트예요. 이런 차트의 종목을 제가 미리 매집을 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이고 현재 하이브 물량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몇 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전통 대형주들이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거대 자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면 지수를 방어해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 아무리 개미여도 지수가 무너지면 던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3000 근처에서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전통 대형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철강주,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식품주 이런 것들이 한 바퀴 싹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하이브의 시세가 와줄 거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홀딩을 해야죠. 관망을 해야 되고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이시죠? 이 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다음 바닥을 다지면 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하이브라는 좋은 기업을 저도 몇 년에 한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믿고 있어요. 뭐 정말 예상치 못한 기업의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남은 물량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지금 시점이 1차 저지선인 건 맞기 때문에 한번 대비하시면 어떠한가. 물론 하나의 걱정은 이제 스와프,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가 종료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역 수지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보다는 흑자 폭이 많이 늘어나는 걸 기대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충격은 저는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일단 하이브 개별 종목 정도로 봤을 때는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정도 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때 한번 추가 매수나 좀 평단가 관리 정도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평단가 관리 정도라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가진 현금을 이렇게 몰빵하시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떠한가. 네, 그렇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월봉 차트도 나중에 뭐 3년, 5년 이렇게 지났을 때는 정말 바닥권으로 보일 수도 있는 평평한 차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차트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기업으로 하이브가 계속 성장해 준다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으니까 아마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다면 2022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총 그러니까 2022년의 영업이익 증대율이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은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투자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어나는 그 직전에 매진 물량을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영상도 보고 말도 떠드느라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씹히긴 하는데 말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늘 말씀드리죠. 주말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틈틈이 종목 공부도 하면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멤버십 분들은 주말에 또 제가 써머리해서 또 올릴 자료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